자, 111번부터 120번까지 자, 2강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안에서 자,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누어졌는데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사실은 강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습의 방식이 올바르게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굳이 항상 맨 앞에서 여러분들 자, ABCD의 품사가 어때요? 다르면 자 뭐뭐 제거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남아있는 거 모아가지고는 의미가 어때요? 항상 이런 스텝들을 계속 똑같이 밟아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셔야 자 가장 합리적으로 자 시간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인데 강의는 그대로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푸실 때는 훈련되지 않아서 그대로도 똑같은 예전 방식으로 문제를 푸신다면 뭐 개선이 있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커다란 폭의 개선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한 40일 정도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옷을 벗어서 너는 왜 세탁기에 넣지 않고 맨날 거기다 그렇게 집어던져 놓니? 라고 하는 그 잔소리를 40일 동안 동일하게 해서 행동의 개선이 매일 반복되면 나중에 몸에 밴 습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사실 한번 이렇게 딱 들으시고 실천을 하려고 해도 잘안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 자 계속 신경 쓰시고 또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몸에 배는 거니까 자, 그렇게 습관이 바뀌어나가길 바래요. 자, 그러시면 11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자, 접속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주어 동사가 두개 연결돼 있다는 점은 분명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지금 접속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접속사 안 되는 거 두고 있어요? 얘는 얼마든지 형용사가 돼서 their album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by 이하에, 자, 밴드 이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앨범이라고 하는 명사 주어가 또 나오고, 뭐 이건 둘이 동격이니까 뒤는 빼도 상관없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앨범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또 다시 나오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번부터 소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서 못하니까 결론만 또 말씀드릴게요. 컴마가 있는 상황에서는 관계대명사를 뭘못 쓴다 그랬어요? 댓을 절대로 여러분들 쓸수 없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댓은 또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두 개는 이미 날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which냐, whose냐의 얘기만 남았는데요. 자, which나 whose나 둘다다 어디? 명사절의 위치에 오지 않으면 관계사가 되는 건데, 관계사는 앞에 이제 선행사가 있을 것이고, 자, 역할이 있잖아요. 자, 선행사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위치는 주격이나 목적격이잖아요. 근데 문장의 주어가 멀쩡하게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BPP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필요 없거든요. 수동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 앨범이 누구의 앨범이에요? 바로 이 아이들의 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정답을 C번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선행사가 상관없이, 자, 이것이 밴드 이름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물이죠? 하지만 사물도 소유격은 뭘로 받습니까? Whose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되죠? 바로 개막 공연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수행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지금 그 Silas Brothers라고 하는 자, 저 밴드에 의해서 되는데요. 자, 그들의 앨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밴드의 앨범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there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there는 어떻죠? 얘와 중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생략하고 얘를 접속사 겸 there의 개념으로 쓰려면 소유격인 whose 말고는 나올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들의 앨범은 어떻습니까? 자, 제목이 바로 The Dirt Road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이 공개가 되었던 것이죠. Earlier this spring. 올 봄에, 자, 올봄 초에 공개가 되었었던, 자, 밴드에 의해서 개막 공연이 수행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후즈를 정답으로 찾는 문제였는데, 아마 그, 이런 류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어법 지식, 혹은 아이디어가 저와 이제 공유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좀 강의 알아듣기도 좀 힘들고, 자, 이런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 내가 어법 기본 개념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프닝 액트 하나만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액트라고 하는 게 원래 연극이죠?
그래서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막의 뜻이 있었어요. 서막. 원래는 연극에 쓰는 용어예요. 오프닝 액트라고 하는 것은 자, 오프닝 그 처음에 개시를 딱 하는 그런 연극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그 액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극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막이라고 보통 자, 번역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공연의 맨 앞부분의 것들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막 공연도 오프닝 액트라고 자주 얘기하니까 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품사가 같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도 품사 문제란 얘기인데, 아우, 주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어가 앞쪽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번에다 답을 탁 썼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문제의 그 난이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10번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왔잖아요. 자, 이제 그 맨 첫 번째 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열 문제 정도가 되게 되면요.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주어와 동사 사이이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 이것도 맞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복합명사가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명사와 부사를 여러분들이 놓고 자, 분명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나 정답으로 부사를 정하는 데까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의미가 성립되는지 한 번쯤 검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부 사무실이 구조적으로, 구조상으로 지어졌다. 구조상으로 지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사무실 하나가 지어졌다? 이상하죠? 정부 사무실이 있는 어떤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복합명사가 오는 게 맞고요. 자, 구조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뭐, 구조물 중에는 건물도 포함이 되니까. 정부 건물이 들어있는, 정부 사무실이 들어있는 구조물이라고 해서 government office structure 라고 해야 말이 돼요. 복수는 왜 안 되죠? 동사가 was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개의 건물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건물 하나를 의미하는 A가 정답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서둘러서 막 풀거든요, 문제를. 그리고 주어동사 사이니까 여기는 한 단어짜리 부사. 이렇게 해서 C번에다 답을 쓰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부사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지어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구조적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구조적으로 복잡해라고 해서 그죠? Be, 자, structurally complex.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예.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해라고 해서 be structurally secure. 이런 표현들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지어졌다는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부사가 들어갈 때도 structurally라고 하는 부사는 주로 비동사와 동사 사이에 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는 모르시는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사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틀림없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주의했어야 될 문제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한번 좀 해두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었고요. 그래서 정부 사무실이 들어있는 건물 지어졌고요. 자, 200년 이상 전에 지어졌어요. 자, 그래서 주어는 똑같아요. 건물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요? 자, improvement, 향상, 개보수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To make it safe, 5형식입니다. 그 건물이 안전하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향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사무실이 사실은 향상을 필요로 한다라 그래도 어감이 좀 그래요. 사무실이 들어있는 빌딩이라고 해야 말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112번이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1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13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명사입니다. 따라서 자, 요거는 지금 어때요? 뒤에 넘버까지. 네. 복합명사죠. 또 명사, 명사, 명사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미상 적절한 복합명사를 만들어내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적절할까요? 결정,
예약, 그 다음에 identification은 인식, 자, 그 다음에 interruption은 중단, 방해 의미가 되겠습니다. When using the club pool, 클럽의 풀장을 이용하실 때는 쓰세요. 숫자를. 근데 그 숫자가 뭐죠? 자, 바로 어떤 숫자를 쓰시는데 결정 숫자? 멤버 예약 숫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앞쪽에 멤버가 강제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멤버 인식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자 회원 인증 숫자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회원 번호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할 텐데 그냥 member number 이렇게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지만 memb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해야 멤버임을 입증하고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번호다라고 해서 C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약번호가 들어가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중단번호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디에다가? On the check에다가. check라고 하는 단어는 수표의 뜻이 분명히 명사로 있어요. 자, 그리고 점검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의 뜻도 있죠. 여기서 계산서의 뜻으로 쓰였어요. 자, 계산서 위에다가, 그렇죠? 예. 뭐를요? 바로 나 그 멤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그런 인식번호 됐습니까? 그래서 멤버 식별번호를 갖다가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청구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가가 될 겁니다. 어디로? 자 다음 달에 멤버십 피에 자 청구서가 추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돈 내시면 돼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돈을 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영수증 위에 예약번호일까요? 아니요. 자 바로 자 멤버의 식별번호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서 member identification number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113번도 마무리 짓고요. 114번 갈게요. 자 114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고 얘는 뭐예요? 자 부사예요. 물론 just는 정의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되지만 토익에서는 뭐 거의 그런 용도는 쓰지 않고요. follow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죠? 전치사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자 무엇무엇에 뒤이어 자 무엇무엇에 뒤따라의 뜻이지만 자, 저희는 얼마든지 또 모두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following 자체가 following examples가 되면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부터 나오면 자, 저희는 동명사도 되고 분사도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아, 주어동사 있고 뒤쪽에 주어동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정답은 B번인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문제도 접근 방식만 올바르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는 문제죠. 자, 품사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단어가 누구였어요? 바로 following이었다고요. 워낙에 쓸모가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형용사로도 쓰고 전치사로도 쓰고 다만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것에 뒤이어라고 해서 접속사로는 쓰지 않습니다. after는 접속사로도 쓰고 전치사로도 쓰지만 이 아이는 전치사로만 써요.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마지막에 분사까지 딱 적어 놓으시고 접속사 자리니까 싹 지우고 정답 B 이렇게 갈 줄 알아야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해석해 볼게요. 자, 그 패키지가 자, 반환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왜 반환이 됐을까요? 자, 그것이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요? 충분한 우편 요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서 패키지가 충분한 우편 요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는 번역하면 뭐죠? 자, 거기에 우표를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표 값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14번도 마무리 지을게요. 115번 가시면요. ABCD는 모두 다 동사입니다. 물론 D번의 review는 동사, 명사, 통일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조동사 다음이니까 동사. 따라서 지우시고.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to all product inquiries 이렇게 돼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자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invite는 누구를 초대하다, confirm은 뭐뭐를 확인하다, 자 review는 뭐뭐를 검토하다기 때문에 주셨어요. 자, 바로 단어를 뜻만 알지 않고 특징까지 정확히 알아두면 이렇게 주워먹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자동사다, 타동사다 부분을 모든 동사에 다 외울 순 없지만 정말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은 빨리빨리 캐치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B번이고요. 자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회사가 어떻게 되죠?
자, 답변하죠. 어디에다가? 모든 product inquiries. 자, 이거는 질문, 질의.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제품 관련 질문들에 자, within 48 hours, 48시간 이내가 됩니다. 자, 무엇에? 바로 수령한지. receipt라고 하는 단어는 영수증의 뜻도 있지만 원래 receive에서 나왔기 때문에 받았다는 개념이잖아요. 수령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수령 48시간 이내에 자,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다섯 문제를 또 마무리를 지어 보셨기 때문에 자, 또 이제 화면 잠깐 바꾸고 자, 브레이크 이후에 자,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전반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부터 120번까지고요. 바로 갑시다.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ING가 자, 얘는 동사라는 걸 알려 주는 것이고 또한 FY로 끝나는 건 동사죠. simplify. 그죠? 예, 네, 그래서 단순화하다라는 뜻입니다. qualify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동사예요. 품사부터 정합시다.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자, 더 다음에 requir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관사 다음에 명사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ed 다음에 수식 받는 명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끝. 자, 그러면 결국 명사 중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자, 동명사는 누구? 동사로부터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수식을 형용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관사를 취할 수도 없어요. C번 소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수냐 단수냐만 남죠. 자, 끝냅시다. One of the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복수명사가 나오죠. 여러 개 중에서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수량이나 앞쪽에 수량이라든가 혹은 부분의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of 이하는 전체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 집합 안에 단수가 나오는지 복수가 나오는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of 앞쪽에 이 단어가 셀 수 없는 거라면 셀 수 없는 것 중에서 셀 수 없는 일부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개가 나왔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3초 안에 qualifications로 답을 찾아 나가셨어야 돼요. One of the 플러스 복수명사를 외우지 말고 왜 도대체 one of th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올까?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됐죠? 오케이, 넘어가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답 나왔고 해석해 볼게요.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어떤 사람들? 지원자들.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괄호로 묶으시면 자, 이건 충족시키다죠. 만나다 했든 말고 meet는 충족시키다의 뜻이 있고요. everyone 되겠습니다. every는 형용사밖에 안 된다 그랬죠. 매 하나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중에서? 바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들 중에서 매 하나하나를 충족시키는 지원자들만이 고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 고려가 되는 거죠? 바로 direct of sales는 영업이사가 되겠어요. 영업이사의 position을 위해서 자, 고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17번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이제 또 품사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헷갈려요? 벗은 접속사, 소도 접속사. 물론 소는 접속사도 되고 부사로도 되게 많이 쓰죠. 부사로도 그렇게 라고 하는 의미와 대단히 라고 하는 very의 뜻도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대는 뭐예요? 이거 물어볼 때마다 항상 학생들 그냥 긴장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는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대니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다. Better than m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근데 better than I do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주어 동사가 와도 좋고 명사가 와도 좋다. 뒤쪽에 보시면 once가 있습니다. once는 뭔가요? 얘도 부사죠. 부사로 무슨 뜻? 한 번. 두 번째로는 한때.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과거 시점에 어느 한때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한 번의 뜻도 있고. 이게 부사예요. 그리고 접속사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때 무슨 뜻? 일단 뭐뭐하기만 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품사가 필요해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접속사 자리 맞죠? 그런데 되는 조건이 특이한 게 뭐가 있죠? 뒤에 주어동사는 달고 올 수 있는데 여기 되니 오게 되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교급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부터 아웃. 됐죠? 자, 그러시면 나머지를 놓고 답을 따지시는데 얘네는 등위 접속사고 얘는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자, 부사절의 접속사가 올 수 있는 위치 맞을까요? 맞습니다. 당신은 받게 될 거예요. 이메일을. 뭐와 관련된 이메일입니까? 바로 자 주문 세부사항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부사절이 나와도 됩니다. 문장 꼬랑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나와도 좋죠. 우리가 리뷰하죠. 검토하고 그 후에 어떻게? 선적합니다. 뭐를요? 바로 요청되는 자 바로 상품이죠. 구매품들. 됐어요? 요청되는 구매품들. 그러니까 당신이 주문한 구매품들이에요. 자, 그것을 검토도 하고 시키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대등하게 연결되면 말이 돼요? 우리가 이메일을 받았으나 우리는 검토하고 선적한다. 우리가 이메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검토하고 선적합니다. 안 되죠? 일단 어떻게 하면? 검토하고 선적하면 당신은 이메일을 받는다는 거죠. 당신이 이메일을 받을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검토 선적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분명히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세요. 이게 원인이 아닙니다. 이게 먼저죠. 이렇게 하자마자 자 바로 그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이 받게 될 거예요. 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당신이 이메일을 받는 것이 원인이 돼서 자 그래서 우리가 리뷰를 하고 물건을 선적하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118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는 모두 자 의미가 같지 않고 자 품사는 전부 다 PP예요. 물론 앞쪽에 B와 결합돼야 되기 때문에 타동사가 아니면 오답입니다. 타동사 아닌 거 있어요? 없습니다. register는 누구누구를 등록시키다. 물론 자동사로 쓰면 register for A 이렇게 해서 어디어디에 등록하다의 뜻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자타동사가 둘 다 되는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romote는 이거는 뭐 진짜죠. 승진, 증진시키다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pleased는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의 뜻이죠. 따라서 사람이 나오고 be pleased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기뻐요. 이런 뜻입니다. increased는 자, 사람 주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증가된다. 자타동사가 다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만 자, 뭐뭐가 증가됩니다 라고 하려면 something이 나와야지 사람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지웠어요. 사람이 등록될 수도 있고 사람이 승진될 수도 있고 사람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보 누구? 매니저의 포지션으로 거기까지 승진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의 이유일까요? 바로 기쁜 이유일까요? 아니면 등록된 이유일까요? 그녀가 자 어떻게 됐어요? Has not been in a role. 그녀의 역할, position, 그녀의 직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not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해석을 정정하면 등록되지 못한 이유냐 아니면 기쁘지 못한 이유냐예요. 자 그리고 to 이하는 어떤 직책으로 기뻤다. 말이 안 되죠? 어떤 직책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므로 자 바로 to 이하만 보시면 바로 정답을 여러분들이 B번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직책으로 승진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는 정확한가요? 그렇죠. 그녀가 그녀의 직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뭐로서의 직위죠? supervisor로서의 직위가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관으로서의 직위고요. 자 얼마 동안? for the minimum 최소한 자 18개월 되겠습니다. 최소한 18개월 동안 자 supervisor로서의 직책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 연한수가 안 돼서 자 매니저로 승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 해석해 보셔도 가장 적절한 것은 B번이고요. 사실 because 이하를 보지 않더라도 자 매니저로 승진되다 이외에는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됐죠? 119번이고요. 자 swift라고 하는 단어 형용사입니다. 자 당연히 NES니까 명사고 swiftly는 부사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자 품사를 좀 골라봅시다. because of 다음에 여기까지 끊으시면 주어가 누구죠? 자 얘죠. construction crew. 건설 직원입니다. 자 have to work. 아유 끝났네요. 그죠? 일해야 해요. 자 work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입니다. 어떻게 일해야 되죠? 매우 빠르게 일을 해야 된다.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에 나올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very로부터 수식을 받으려면 부사로부터 수식을 받으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를 취한 거잖아요. work는 보호를 취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동사가 보호를 취하는 거죠. 비동사처럼.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사를 찾아서 답으로 쓰시면 되고 정답은 C번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찾으셔야 돼요. work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로 토익에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정답 해설까지 자, 마무리했으니까 해석해 볼게요. 자, last week's rain delays. rain delays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와서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우천으로 인한 자, 그런 지연 때문에 지난주에 자, 그런 지연 때문에 자, 건설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매우 빠르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왜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완성하기 위해서. complete는 자, 형용사 동사 동일형인데 동사로는 finish의 뜻이에요. 뭘 끝내죠? 프로젝트를 on time, 정시에. 됐어요? 프로젝트를 정시에 끝낼 수 있도록 매우 신속하게 일을 해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19번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120번 해볼게요. 120번의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어떻습니까? 예. 품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e considered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confide. 어떤 비밀 따위를 누구누구에게 털어놓다라고 해서 confide something to somebody의 형식으로 타동사로 자주 씁니다. 자, 자타동사까지 굳이 여러분들이 막 외우실 필요는 없는 단어지만 잘 모르면 타동사가 훨씬 많으니까 자, 잘 모르는 동사가 나오면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쟤는 동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되면 BPP 이하에 뭐가 오느냐의 문제인데 자, 이게 쉽지가 않죠. BPP 이하에는 자, 수동태이기 때문에 3형식이면 부사가 올 것이고 4형식 동사면 명사가 올 수도 있고 5형식이면 보호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consider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까? 자, consider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동사 중 하나죠. 자, 대부분의 동사가 3형식이기 때문에 BPP가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대개 부사가 제일 많이 답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4형식은 거의 안 나오고요. 5형식이 나오죠. 5형식은 목적 보호의 형태가 출제되거든요. 수동이 되면 주격 보호가 되겠죠.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가 되는 경우도 출제가 됩니다. 자, 거기에 consider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consider라고 하는 동사는 참 시험에서 이제 자주 다루는데 consider a serious, seriously 이렇게 해서 3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를 진지하게 고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A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is considered seriously도 가능해요. 이때는 A가 serious 한 건 아니죠. 자, serious하게 consider 하는 거예요. consider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런데요, A 다음에 consider가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명사가 오는, sorry, 죄송합니다. A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나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consider A 그 다음에 serious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A가 진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은 a hero 이렇게 쓰면 A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3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5형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A가 주어 자리로 가고 BPP가 나오게 되면 이하에 어떻다? 보호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는 해석을 통해서 가려주셔야 돼요. 따라서 무조건 여기는 BPP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가 답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형용사가 답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물론 자, confiding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confide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으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비번도 소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A, B를 지우고 C, D 중 하나 답을 찾아내셔야 되고 자, be considered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앞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얘가 주어예요. 모든 서류들.
그 다음에 괄호로 묶으세요. 누구에게 제출됩니까? Human Resources Department는 인적자원부서, 즉 인사부서죠. 인사부서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들이 고려됩니다. 어떻게? 비밀스럽게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 비밀스럽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은 기밀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 비밀스럽게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맥상 적절하지 않고요. And 이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죠? 바로 접근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자, 다른 부서에 의해서는 접근될 수 없습니다. 왜? 비밀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비밀스럽게 고려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와, 막 비밀스럽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큐먼트의 상태를 설명해야 돼요. 도큐먼트가 컨피덴셜하다의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C번이 정답입니다. 아오, 이런 문제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영어 동사를 정말 가지고 놀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 되겠고요. consider와 함께, 그러니까 3형식과 결론적으로 5형식으로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 중에 5형식에서 목적 보호를 형용사로 취할 수 있거나 명사로 취할 수 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BPP가 됐을 때 뒤쪽에 형용사나 명사가 딸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consider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consider와 함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find가 있어요. find A easily. 그럼 뭐죠? A를 쉽게 찾았답니다. 자, A가 주어 자리로 가더라도 A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발견됐어요? 되게 쉽게 발견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easy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말해서 easy는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설명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얘는 목적 보호예요. 따라서 BPP 다음에 easy가 나오면 주어는 쉽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A 다음에 B found 다음에 easily가 나오게 되면 주어는 쉽게 발견되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요 뜻과 요 뜻은 뉘앙스가 달라요. consider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왔을 때는 뭐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다의 뜻이지만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가 어떠어떠하다라고 생각하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대단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0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라 아마 뒤에다 답 쓴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consider와 find 동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 드렸으니까 포인트 잘 잡아서 복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